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특정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매크로를 실행해서 다른 시트에 차곡차곡 아래로 누적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록 시트를 살펴보신 다음 기입 시트에서 기록이라는 명령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즉, 앞서 기입 시트의 C2에서 C5의 영역에 입력된 열 방향의 데이터가 기록 시트의 행 방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변경하고 버튼을 눌러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기록된 데이터의 한 칸 아래에 누적하여 기록한 다음 기입 시트에 데이터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이 매크로는 생각보다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T라는 가변형 변수 Variant를 선언한 다음 N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RNG라는 개체 범위형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T라는 가변형 변수가 C2부터 C5의 영역의 값임을 정의합니다. 변수 RNG가 기록 시트의 2열, 즉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한 칸 아래의 셀임을 정의합니다. 변수 n의 값이 .row-1의 값, 즉 rng.row-1의 값임을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변수 rng에 대해서 기록 시트의 2열, 즉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한 칸 아래의 셀임을 정의했으므로 예를 들어 변수 RNG가 B2셀일 경우 RNG로우의 값은 B2셀의 행번호인 2가 되며 또한 변수 RNG가 B3인 경우에는 RNG로우의 값은 3이 됩니다. 이 RNG로우의 값에서 1을 뺀 값, 즉 1 또는 2 등을 정수형 변수인 n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offset, -1 즉 변수 RNG의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셀, 즉 변수 RNG는 2열의 이름란에 해당하므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number란에 변수 n의 값, 즉 RNG의 행번호에서 1을 뺀 숫자 값을 입력합니다. .resize, -4 즉 변수 RNG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네 칸을 resize, 재확장한 영역에 앞서 변수 T의 값으로 정의한 기입 시트의 C2부터 C5 영역의 데이터를 Application Transpose, 즉 행열 바꿈의 형태로 한꺼번에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기입 시트의 C2부터 C5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입력하신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